네. 또 실명이 있기 때문에. 나이스. 네, 이번 판은 상대의 서폿이 세나여가지고 중문도둑 검을 선템으로 가져갔습니다. 일단 선 2렙 센 거를 바탕으로 해서 딜교를 좀 빡세게 해주는 걸로 할게요. 네. 또 실명이 있기 때문에. 나이스. 네, 티모 스폿이 2렙 타이밍 때는 되게 센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딜교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실명 걸었죠? 아, 일단은 집을 가서 정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신발을 먼저 사고 제어 와드를 사는 방향으로 왜 싸우기 할게요. 이제 중요하지 않다. 네,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게 리안들이 고뇌가 떠야 세지기 때문에 그 하이템들은 그렇게 체감이 엄청 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6렙 되기 전까지는 뭐 최대한 차려주면서 성장을 목적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딜교는 항상 상대방 스킬이 빠지거나 네, 이때 딜교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네, 거리를 안 주니까 다시 뒤로 빼주시고요. 아, 아쉽네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일단 이즈가 제압이어가지고 다행이다. 제압을 주면 또 이게 손이기 때문에 빼라고 백핑을 찍었고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일단 오기 전까지 혼자서 경험치 먹으면서 레벨 6을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난장판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르번이 아마 계속 봇을 팔 것 같긴 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위치 확인되면 그때 좀 딜교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티모데우님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. 이제 플루가 지금 됐고 여기 확인만 해주시고요. 라인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일단 블라디가 안 보이는데요. 피해 주도록 하고 자르반이 탑 쪽에 있으니까 포탑 골드를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죠? 아, 나이스. 아, 아군이 당했어. 예, 그래도 징크스 잡고 죽었으니까 아, 어머나. 아 이거 시야를 좀 채웠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부렸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털가죽엔 놀랄 만큼 불이 잘 붙지. 라인 받아보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나이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팔론이 각을 잘 보네요. 파괴했습니다. 뭐 딱히 지금 할 건 없으니까 집 가서 와드 좀 만들어 놓고 용쪽 시야 잡으면서 버섯 깔아주도록 할게요. 그래도 뭐 용은 먹었으니까
이제 봐주지 않는다. 자르반 탑 쪽에 있죠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일단 버섯으로 치아를 좀 먹어주시고 탑 쪽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들 나이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일단은 돈이 되니까 이거 만들러 일단 가겠습니다. 일단 뭐 용 쪽에만 좀 버섯 많이 깔아주고 플레이를 하면 쉽게 이길 것 같아요. 나이스. 잘하고 있네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. 전장의 지배자. 뭐 지금은 제가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성장 위주로 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일단 신발을 사오도록 할게요. 이거 절대 이득이 아니거든요. 봐도 제압킬 준 거라서. 나도 착한 아이였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전장하신. 가만히
있어도 귀가 울린다. 처치했습니다. 뭐 상황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우리 팀 정글 좀 빼먹으면서 성장 하는 걸로 할게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전선 취약.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덩치가 크면 살아남기 힘들다. 전사를 취해. 아무 느낌 없다. 제압되었습니다. 티모가 헌타에서는 그렇게 뭐 이니시 걸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같이 있어봤자 그렇게 엄청 유리하면 제가 뭐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그 시간에 성장을 하는 게 훨씬 좋다. 그리고 뭐 오브젝트 때만 가서 도와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. 이 티모 대회님을 어디 한번 찾아보시죠. 적의 동태를 주시한다.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전쟁의 전사도 모르는 것 같은데.
멋진 수염이 있다고. 저기 업종이가 곧 재생산됩니다. 난장판이 펼쳐지겠군. 전설의 출현. 파괴했습니다.